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혈압이 사실 60대, 70대로 넘어갈수록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할 텐데요. 어떤 운동이 좋을지, 어떤 운동은 피해야 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궁금증 풀어보겠습니다. 고혈압 환자들이 무리하게 운동을 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고 하던데 사실일까요? 예, 노인분들은 여러 가지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위험인자를 갖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네. 무리하게 운동을 하다 보면 심혈관 질환, 즉 뭐 심근경색이 생긴다던가 심부전이 이제 더 악화되는 경우도 있고 또 급격하게 혈압이 높아지면서 또 뇌혈관 질환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운동으로 인한 기존의 질환이 더 악화가 될 수가 있어서 상태를 고려하지 않는 운동은 위험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특히 또 이런 고혈압을 앓고 계신 분들은 다른 이제 동반 질환을 갖고 계신 경우가 또 많으니까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연세 드신 분들 운동하실 때 이 운동만은 피해라라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근력 운동이라고 해서 근육을 키우는 운동을 하게 되는데 근력 운동은 과도하게 힘을 쓰다 보면은 혈압이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어서 네. 심혈관 질환 환자에서는 주의를 해야 될 수도 있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균형 운동과 같은 것들은 약상을 예방할 수도 있는 운동이라서 아주 좋은 운동이지만 심혈관계에는 사실은 그렇게 큰 영향은 없다라고 이제 생각이 돼서요. 네. 각각의 운동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것들은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네. 운동 자체라기보다는 땀을 많이 흘린 후에 사우나를 하게 되면 혈압이 아주 과도하게 떨어지게 되고 기존에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혈압 저하가 쇼크 상태를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벼운 샤워로 마무리하시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60, 70대 이제 고혈압 환자에게 안전한 운동, 추천하는 운동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유산소 운동이 심혈관 질환 혈압 관리에는 가장 도움이 됩니다. 달리기 조깅을 한다거나 수영을 한다거나 자전거 타기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되는데요. 네. 간혹 이런 운동을 말씀드리면 어르신 중에는 난 무릎이 아파서 걷기를 못해 라고 얘기하시는데 네. 무릎에 부담을 안 가고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이 사이클 자전거가 되겠거든요. 네. 이런 운동은 관절 부담 없이도 유산소 운동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추천드리고요. 네. 또 하나 우리 유산소 운동을 할 때 노인분들은 운동할 수 있는 능력이 100이라 한다면 70에서 80%까지만 운동하시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조깅을 하실 때는 옆에 사람과 대화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 네. 50분에서 1시간 정도를 운동하시면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 것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 꼭 지키셔야 될 거는 유산소 운동 도중에 흉통이나 호흡곤란, 또 가슴이 막 갑자기 뛰는 뭐 심계항진과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면 네. 심장이 보내는 경고, 여기까지만 하라라는 사인이기 때문에 쉬시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약하게 오래 운동을 하시는 게 심장에는 도움이 된다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너무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결국 뭔가 강도를 늘리는 운동보다는 꾸준한 운동이 오히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혈관이나 뭐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하실 수 있는 운동들 추천해드렸으니까요. 오늘부터라도 운동 시작해보시죠. 지금까지 분당 서울대병원 김광일 교수님과 함께 고혈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